현재 주소창이 로컬호스트 4000번이고 메인 화면은 그냥 QUP이라고만 적어뒀어요. 우리 프로젝터의 약칭이 지금 QUP잖아요. 여기서 세션을 넣죠. 세션즈에서 New. 그러면 로그인 화면이 있고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지정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네임 부산, 패스워드 넣고 로그인하면은 이렇게 로그인된 화면, 웰컴 백, 인덱스 화면으로 전달되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유저를 클릭했을 때 지금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들이 다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니까 지금 우리가 로그인 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로그아웃 버튼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로그아웃 버튼을 지금 곧 하나 붙여 놓겠습니다. 넣는데 로그아웃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코니트 지금 창을 닫고 새로 창을 하나 더 열어보자. 지금 이제 코니트 창입니다. 코니트 창이니까 어떤 여기에 무슨 쿠키나 여기 지정되어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로컬호스트 4000번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세션 로그인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유저즈 리스트를 추리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저 목록이 표시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떤 웹에서 어떤 동작도 수행할 수 없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지금 우리가 구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로그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보들이 지금 출력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구성된 내용을 먼저 보죠. 구성된 내용을 보시면은 요거 컨피그는 좀 닫아놓고 라이브러리에 컨트롤러 파트 데모 앱입니다. 데모 앱의 컨트롤러에 OS 부분이 있고 이거는 무시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얘는 빼놓으십시오. 세션 컨트롤러 얘가 지금 하고 있는 글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세션 전유 했을 때 호출되는 게 얘죠. 그래서 라우터를 보시면은 라우터 구성도 잠시 볼까요? 라우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션 제스 리소스를 넣고 있어요. 세션즈 부분이죠. New를 들어갔을 때 물론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템플릿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하죠. 템플릿에서 지금 본 세션이잖아요. 얘입니다. 그죠?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폼이 있고 이 폼이고 우리가 클릭 액션을 호출하도록 구성이 돼 있어요. 그죠? 이 세션 패스의 크리에이트 를 호출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세션 컨트롤러에서 create 얘가 호출되죠. 얘가 호출되고 얘에서 각각 내용을 보시면 데모의 어카운트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데모 웹 OS 로그인을 호출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내용이 어카운트에서 보시면은 어디 있나요? 데모의 어카운트 어디 갔죠? 엉뚱한 데로 빠졌나요? 여기죠. 어카운트입니다. 어카운트에 authenticate by username and pass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얘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 더 create user도 여기 되어 있죠. 그죠? 있고. 그리고 기타 다양한 펑션들이 지금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중에서 다 쓴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일부만 지금 불러서 쓰고 있어요. 나머지 펑션들은 이제 유저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지정을 할 텐데 일단 authentication 그러니까 세션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유저 로그인 로그아웃 하는 부분 있죠. 그죠? authentication 하는 부분 있고 그리고 우리가 OS 모듈도 하나 구성했죠. 여기 OS 컨트롤러 OS입니다. 그래서 데모 웹 OS 얘를 이용해서 또 더 마찬가지로 사용자 유저에 대한 어떤 인증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니까 이 컨트롤러에 우리가 구성을 했던 이 OS라든가 그리고 세션 컨트롤러라든가 이런 방식은 라이브 뷰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가장 기본적인 표준적인 피닉스의 코딩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피닉스 코딩 방식이 컨트롤러와 뷰와 템플릿으로 구성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또 다른 모듈이 있죠. 모듈이 라이브 모듈을 또 쓰고 있잖아요. 근데 라이브 모듈에서 지금 현재 유저들 정보들을 불러오고 하는 것들은 이 라이브 모듈에서 불러온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니까 조금 전에 어디 갔나? 이해했나요? 지금 현재 이렇게 사용자 등록, 사용자 리스트가 나타나고 있죠. 요 여기 그리고 유저에 대한 정보를 보면은 또 이렇게 유저 정보도 표시가 되고 여기 주소창에 이렇게 지금 표시되어 있는 내용들이 보이시잖아요. 이러한 동작은 지금 컨트롤러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였죠? 컨트롤러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봤던 그 화면들은 유저 라이브 여기서 진행된 내용들입니다. 유저 라이브에 있는 인덱스라든가 인덱스라든가 뉴라든가 등등이죠. 유저 라이브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고 있고 그러니까 세션 컨트롤러 컨트롤러 창에서 디렉토리에 있는 세션 컨트롤러와 오스 얘가 하는 역할은 그냥 로그인 당시에 어떤 인증 역할을만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 컨트롤러에서 디렉토리에서 구성한 사용자 인증 모듈과 실제 데이터를 불러오고 추가하는 데 이용하는 이 라이브 모듈이죠. 라이브 내에서도 유저 라이브 부분. 그죠? 유저 라이브 부분이 서로 따로 논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죠? 그리고 로그인 하지 않더라도 원래는 로그인 하지 않은 사용자들은 여기 유저 라이브에 즉석 접근할 수 없도록 우리 시스템을 구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컨트롤러에 이 세션 컨트롤러의 로그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용자들도 지금 얘를 볼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저 컨트롤러에 있는 요 내용들 있죠? 이 인덱스나 쇼나 뉴나 크리에이터 같은 이러한 내용들 여기 데모 웹 오스 로그인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어카운트 레지스터 유저 같은 경우 그렇죠? 이러한 내용들이 그리고 요 플럭 공부한 기억나십니까? 플럭에서 오센티케이트 돼 있는 부분 오센티케이트를 거치지 않으면은 않은 상태에서는 인덱스와 쇼 인덱스와 쇼를 접속할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시켜 놓은 거잖아요. 요 기능 이러한 모듈 이 알고리즘이 이 그대로 여기 유저 라이브에 인덱스와 쇼에다가 옮겨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간단히 생각하시면은 여기 있는 그냥 복사해서 여기 있는 복사 내용을 여기 쇼 유저 라이브의 인덱스와 쇼 이 두 모듈에다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니까 지금 보시면 컨트롤러 부분이죠. 컨트롤러에서 디폴트로 전달되는 값, 각 펑션을 호출할 때 전달되는 값은 큰이에요. 커넥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소켓 이 유저 라이브는 호출을 할 때 전달되는 값들이 소켓이에요. 그 소켓이고 또 아규먼트 순서도 다르죠. 그렇죠? 커넥션 같은 경우는 맨 앞에 왔는데 소켓 같은 경우는 제일 뒤에 와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소켓 부분과 커넥션 부분을 서로 상호 변환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이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빼놓은 겁니다. 이 부분을 빼놔서 지금 코딩 중에서 로그인과 세션 모듈 컨트롤러를 시큐리티 라이트 로그인 앤 세션 모듈 에스 컨트롤러스 포 시큐리티 되잖아요. 요것을 지금 현재 이렇게 60%만 됐다고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나머지 20%는 지금 완성이 안 된 겁니다. 나머지 20%를 작성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move라고 해야 될까요? move user controller controller function들이라고 function functions in user controller 특히 이 두 개의 function입니다. index function과 and show function이죠. show function 이 기능을 어디로 옮기느냐니까 라이브 뷰의 인덱스 앤 쇼 모듈 펑션 인 여기는 펑션이 아니고 모듈들이죠. 파일들이니까 그죠? 모듈 어버 라이브 뷰 라이브 뷰 요게 아직까지 미완성입니다. 얘가 투두 있는 거죠. 투두 이 부분을 완성하게 되면은 완성하면 이 위에서 한 칸 정도는 더 진도가 나가게 되는 셈이 되겠죠.